샘플 코드로 주어져 있는 것이 보면은 이게 user 해서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되게 어떤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리턴하는 create 펑션인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new라고 하는 말 앞에 붙여서 새로운 사용자 user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argument로 주어진 것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전달하면 이 코드를 this의 코드에 담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저가 무엇인지 보게 되면은 하나 보면 하나의 오브젝트가 리턴 됩니다. 유저 오브젝트 있죠. 그래서 필드가 하나의 필드가 있고 필드의 키가 코드. 그 값은 11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펑션이 클래스이죠. 특별한 형태의 펑션들, 기능들을 가진 펑션을 우리가 어떤 클래스 제너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스턴스 제너레이트이죠. 인스턴스 제너레이트가 곧 클래스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값을 주었을 때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거보다는 두 개를 같이 복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B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B로 만드는데 이번에는 유저의 코드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A를 하고 있네요. B를 보면 코드가 undefined가 되어 있죠. 그리고 this의 코드는 있는데 undefined, 뭐가 들어있는지 값이 없단 말입니다. 이때 임의 값, 그러니까 코드를 우리가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임의로 코드를 만들어서 할당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조금 전에 봤던 optional, 그러니까 default function argument을 이용해서 그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argument에다가 뭘 equal 해서 뭔가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뭘 넣어줄지를 보는 거예요. 펑션 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펑션 이름을 create 보다는 generate 낫겠네요. generate code라고 하는 펑션을 하나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mass random으로 return 하는 거라 하죠. return mass random 해서 그냥 random만 return을 하게 되면 그런 다음에 이 generate code를 그대로 여기 argument에 optional, default argument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argument가 있는 경우에는 그 argument를 쓰고, 그러니까 코드가 있는 경우는 코드를 쓰고, 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optional하게 default를 하나 만들어서 할당하게끔 우리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가 지금 이렇게 조절되어 있죠. 코드가 너무 기니까 이것을 숫자 양식으로 좀 바꿔줄 수도 있겠죠. 곱하기 만으로 할까요? 만 하면은 이렇게 되고 소수점 이하는 떼버리면 되겠죠. 떼는 것은 parse int를 쓰면 간단하게 됩니다. parse int 외에도 parse plot 등등 있는데 parse int는 소수점 이하는 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코드가 만들어져서 할당이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디폴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D 코드가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쓰고 없을 경우에는 만들어서 할당해라 라는 건데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코딩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고 특히 데이터베이스 각각 필드의 어떤 인덱스 번호를 생성할 때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 있는 argument라고 해야 되나요? argument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요것을 값을 할당하는 것을 this.code에다가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오브젝트의 필드, 프로퍼티를 말하는 겁니다. 프로퍼티 코드라는 프로퍼티가 만들어지고 그 코드라는 프로퍼티에다가 아규먼트 전달받은 아규먼트를 집어넣으란 말이 되는 거죠. 만약 여기다가 콘스트나 혹은 뭐 이전에 배웠던 let이나 혹은 또 다른 variable을 하게 되면은 이때 variable이나 let이나 콘스트는 필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프로퍼티가 아닙니다. 그냥 변수죠. 이것은 여기 내에서 이 펑션 내에서만 그 스코프가 지정되어져 있는 변수로서 이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지 이 유저의 어떤 프로퍼티, 필드를 구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유저에서 아무것도 없는 지금 텅 빈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하나 이상의 물론 텅 빈 오브젝트도 오브젝트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상의 프로퍼티로 구성되고 그 프로퍼티를 지칭하는 말은 VR이나 let이나 const가 아니라 지금같이 this로 이렇게 지정해야 된다는 거. 요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